자, 그래서 이제 이 앞에까지 우리 뭐배웠어요? 원자의 구조, 원자의 모형의 변천을 배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러더퍼드의 모형이 최종이었느냐? 그건 아니지. 그 뒤에 뭐 보어의 원자 모형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 원자 모형, 오비탈에 의한 현대의 원자 모형까지 쭉 변화해 오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가서 스펙트럼, 수소의 선 스펙트럼,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나갈 거고요. 지금은 이제 원자의 구조, 밝혀진 원자의 모형, 여기에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거는 크게 뭘로 구분이 되어 있다? 뭐와 뭘로 구성된다? 원자는 뭐와 뭘로 구성돼요? 원자를 나누면 뭐와 뭐가 있어? 원자핵. 그렇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다. 자,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를 좀 보자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누가 있다? 그 주변에 누가 있다? 전자가 위치해 있더라라는 게 이제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죠. 그쵸? 이걸 뭐라고 불러? 이게 원자핵.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자의 크기, 원자의 크기라고 하는 건 얼마나 되냐? 원자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원자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작겠지. 얼마나 작을까? 얼마나 작을까요? 원자 얼마나 작을까? 자, 책에 보면은 뭐로 나와있어? 10에 마이너스 10제곱 미터라고 나와있습니다. 원자 대립선 크기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0에 마이너스 10제곱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자, 여러분, 자, 1미터는 몇 밀리미터인가요? 밀리미터로 바꾸면 뭐야? 천 밀리미터입니다. 1미터가 1000개 모이면 1000미터는 몇? 1km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단위잖아. 미터 단위보다 이제 밀리미터가 있고, 그 밀리미터 1000분의 1이면 그걸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고치면 1m라고 하는 거는 뭐야? 10의 3제곱 밀리미터랑 같은 거지. 그쵸? 그러면 자, 1밀리미터는 밀리미터보다 작은 단위가 뭐가 있어요? 밀리미터보다 작은 단위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죠. 마이크로미터 있잖아. 그쵸? 마이크로, 미세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1mm는 1000마이크로미터니까 얼마야? 10의 6제곱 마이크로미터랑 같겠죠. 그치?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가 뭐가 있죠?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단위. 우리가 흔히 이제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탄소, 나노튜브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1마이크로미터는 뭐랑 같아? 1000나노미터랑 똑같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요번에 나노미터로 고치면 얼마예요? 나노미터로 고치면 얼마야? 10의 9제곱 나노미터와 같다. 근데 아직도 멀었지. 10제곱이 되려면. 자, 그러면 1나노미터는 또 그 밑에 단위 뭘로 표시할 수 있느냐? 나노미터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아직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여러분 이제 2년 후배들, 지금 중3들 있잖아? 지금 중3들은 이제 요거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야. 고1 때.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내년 바뀌어요. 내년에 이제 바뀌거든요. 내년부터 적용이 돼서 바뀌는데 이제 내년 올라오는 고1부터 적용이 돼요. 그럼 고1부터 이제 뭘 배우냐면 SI라고 하는 국제 표준을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SI 배웠지? 아니요. 물리에서 잠깐 나오잖아. 시공간 할 때.
물리 배웠었죠? 왜 이래, 물리 배우신 분들. 응? 1학년 때 하셨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고1 때 물리를 한 걸 다 알고 있어. 뭐나 시공간 할 때 시간의 단위는 뭐예요? 초, 티. 길의 단위는 얼마였어? 길의 단위 뭐예요? 미터잖아, 미터. 길의 단위 미터 쓰잖아, 미터. 그쵸. 그 다음에 무게, 아니 질량 단위. 그램 쓰잖아, 그램. 혹시 본인이 대학교를 뭐 화학 관련이나 뭐 자연계 계통으로 가실 분 어디 갈까요? 생물학과요. 자네는? 몰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화학 쪽, 물리 쪽으로 가게 되면 배워야 되는 부분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노미터 단위. 뭔 얘기 날 것 같지? 아무튼 그럼 이건 뭐야? 천? 피코미터라고 해. 나노미터 밑에는 피코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10의 12제곱 피코미터랑 같은 거. 즉,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라는 건 얼마다? 100. 100 피코미터 정도 되겠지. 100 피코미터. 어? 그렇잖아요? 예? 10의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제곱이면 마이너스 10제곱이면, 그러니까 이거잖아. 10에 12 제곱 피코미터가 1미터니까 1피코미터는 얼마겠어? 10에 마이너스 12제곱 미터랑 같겠지.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단위라는 거지. 요 피코미터가 이제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2단원 후방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피코미터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선생님 P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피코미터 뭐보다? 나노미터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여러분 나노물질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허벌나게 작은 그거 더 작은 피코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단위를 셀 때. 근데 원자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100피코미터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원자의 원자 핵의 크기는 얼마야? 원자의 지름. 원자의 지름은 얼마래? 10에 얼마? 15제곱 혹은 10에 마이너스 14제곱 정도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작은 거야? 14제곱만해도 얼마? 만분의 1. 15제곱이면 10만분의 1 정도 되는 거지. 비율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광주 사시니까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 좋아? 별로 안 좋아요? 좋아했었어요? 야구를 안 좋아하더라도 챔피언스 필드가 어딘지는 알죠? 네. 저기 있잖아, 저기. 무등 경기장 가본 적 있어요? 네. 안 가봤어요? 학교, 아, 그런데 학교에서 보이겠네. 위치상? 보이죠? 챔피 엄청 크잖아. 신선한 데라 엄청 크잖아. 어제 누가 등판했어요? 모르지. 어제 김진우가 올라왔거든, 김진우가. 김진우라고 한 10년 전 훨씬 더 됐구나. 03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한참 날리던 투수예요. 신인으로서 엄청 뛰어났는데 요즘에 물론 바닥을 치고 있지. 아무튼 걔가 등판했는데 그 등판하는 투수 자리 있잖아, 피처 자리. 거기는 500원짜리 하나 딱 올려놔. 500원짜리 하나 놔두고요. 그래서 챔피언들 한 바퀴 쭉 돌아가. 그럼 그게 뭐냐, 500원짜리 동전이 뭐가 되고 원자 핵이 되고요. 여기 둘레 있잖아. 이 둘레가 뭐야? 원자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원자 핵이 작은지 그려져요? 그러니까 거의 한 만분의 1, 10만분의 1이 되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쵸? 이게 원자의 크기고, 그러니까 원자의 반지름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자 핵은 지름인 거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그 실험했을 때 왜 그러면 튕겨나가게 그렇게 일부밖에 없었어? 원자 핵이 그만큼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알겠어요? 물론
이 원자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전자가 몇 개나 있느냐, 전자 껍질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앞쪽, 1쪽, 2쪽, 이쪽이 원자가 크고요. 원자 지름이 크고, 16, 17, 18 이쪽으로 가서 이제 지름이 좀 작은 특성이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거의 이 정도 크기를 가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원자 핵은 끝난 게 아니지. 원자 핵도 또 쪼개면 뭘로 쪼갤 수 있어요? 원자 핵도 뭘로 쪼개질 수 있나요? 나누면? 알아?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을 나누면? 예. 아까 골드슈타인이랑 체득이 발견했다고 했잖아. 골드슈타인이 뭐 발견했고? 플러스 전하 띠는 어떤 입자하나 발견했잖아. 뭐야? 왜 그래? 그러지 마. 나 지금 놀리키려고 하는 거지. 뭐예요?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하를 띄지 않는 거. 뭐 있었어요? 중성자 있었죠. 자, 그래서 원자는 이러한 입자들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 텐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뭐와 뭘로 보통 구분하느냐? 질량과 전하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질량과 전하량을 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함께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질량 그리고 전하량을 볼 거야. 근데 원자가 크게 되게 작잖아요. 원자 크게 되게 작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질량도 재려고 하면 쉽게 재 수 있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게 재 수 있을까 어렵까? 어렵겠죠? 그만큼 질량도 많이 안 나가니까. 우리 수소 원자의 실제 질량 혹시 기억나요? 수소 원자의 실제 질량. 저번에 말을 했었는데.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정말 그 원지보다도 더 가벼운 게 원자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 질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뭘로 재느냐? 상대적인 질량. 전하량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량도 마찬가지. 양성자나 전자는 전하를 띄어요. 얼마를 띄느냐?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2 혹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2 이런 식으로 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전하량 크기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재는 거야? 상대적인 전하량으로 잽니다. 깜짝이야. 부러졌어. 많이 놀래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알면 좋긴 한 것도 있어. 알면 좋긴 하지. 양성자 실제 질량은 1.67 곱하기 10^-24 제곱 그램입니다. 중성자 1.67 곱하기 10^-24 제곱 그램입니다. 뭐 전자 9.1 곱하기 10^-19 아니 얼마더라? 28? 28 제곱 그램입니다. 되게 힘들잖아. 애매하다. 상대적인 질량은 그래서 얼마를 쟀느냐? 양성자 1, 중성자 1로 본 거지. 즉, 무슨 얘기야?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어떻다?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중성자가 정말 티끌만큼 더 무거워. 티끌만큼 무거운 거지만. 둘을 비교하면 얘가 진짜 미세하게, 엄청 미세하게 조금 더 무거워요. 왜냐면 중성자가 쪼개지면서 양성자랑 전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울 수가 없어. 근데 전자가 얼마냐? 거의 0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1837분의 1이에요. 양성, 전자 2000개 모이면 양성량이랑 질량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 움직여요? 양성자나 중성자가 잘 움직여요? 전자가 잘 움직여요? 전자가 잘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온을 형성을 할 때 전자의 출입에 따라서 양은 음연이 만들어지는 거고, 원자간의 결합을 할 때도 전자 쌍을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하잖아요. 전자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지. 알겠어요? 다음은 전하래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잖아. 전하를 띄어 안 띄어? 띄지 않습니다. 양성자만 띄는 거지. 얼마?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각각 1씩, 1대1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전하를 플러스 1로 잡으면 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하는 너무 작은 애들도 비교하면 엄청 작기 때문에 뭘로 쓴다? 상대적인 전하량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이런 입자들에서 봤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원자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우리 원자 어떻게 표시해요? 뭘로 우리가 보통 원자를 표시합니까? 우리나라야 수소, 산소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외국 가면 하이드로젠, 옥시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이드로젠이 뭔지 알아? 내가 방금 얘기해서 쓰는지 알겠지? 서퍼가 뭐야 서퍼? 서퍼가 뭐예요? 보드 탄 사람이 서퍼입니까? 응? 여러분 쿠퍼가 뭔지 알아? 쿠퍼? 고리. 오, 그건 또 어떻게 아냐? 아 그래? 그렇구나. 또 뭐 있지? 아 갑자기 생각났네. 뭐였지? 아 이게 그러고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생각이 잘 안 나. 뭐 아무튼 이렇게 영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먹잖아. 다시 내가 지금 기억나는 서퍼밖에 없어. 아 여러분 소듐이 뭔데? 소듐? 나트륨. 포타슘은? 칼륨? 넌 어떻게 아냐? 당신 어떻게 아세요? 나는 너 아는 게 더 신기해.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서 얘기해 줬어? 소듐까지는 그냥 알고 포타슘은 찍었어요. 아 칼륨인 것도 어떻게 알았지? 신기한데? 카본이 말이야 카본. 탄소.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야 뭐 화학을 좀 배웠으니까 알겠지. 아라님 정말 깨끗한 표정이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고. 사실 여러분 대학가잖아? 그러니까 수소, 산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 여러분 히드록시기라고 알아? 히드록시기? 히드록시. 이거 혹시 뭔지 알아? 처음 보죠? 이게 뭔지. 요거는 OH. 작용기 중에 하나인데 왜 히드록시기인지 알아? 하이드로옥시라니. 하이드로옥시. 수소, 산소. 수산화 이온이잖아. 수산화끼잖아. 그래서 히드록시기라고. 그럼 내가 히드라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 히드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 쓰고 그나마 영어면 좋다 이거지. 영어면 좋다 이거. 일본어로 뭐라고 그러고 독일어는 영국이나 뭐 영어 미국이나 똑같이 쓰지. 아프리카에서 뭐라고 그럴까? 몰라. 알 게 뭐야.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뭘 써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뭐 써요? 간단하게 표현하고 뭐 씁니까? 기호. 그렇지. 원소 기호로 쓰잖아. 애초에 원소 기호의 근원은 누구? 누구로 보자. 고대 사람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그렸어. 생각나는 대로 그리다 보니까 지들끼리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거치고 거치고 거치다 보니까 누가 정리했어? 베르셀리우스라는 현대의 과학자가 원소 기호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발견된 뭐 수소나 산소나 이런 애들의 뭘로? 보통 그리스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했고요. 최근에 보통 발견된 거는 뭘로? 영어나 독일어로 정리를 합니다. 최근 거. 왜 그럼 독일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독일에서 새로운 원자를 많이 발견했거든. 그래서 새로 나온 애들은 이제 새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발견자의 이름을 따거나 혹은 뭐냐 보통 뭐 국가 이름을 따든가. 그 저마늄 있잖아. 저마늄. 게르마늄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저마늄 혹시 뭔지 알아? G2로 쓰거든요. G2 저마늄인데 보통 반도체에 들어가요. 왜 얘 이름이 저마늄이냐? 독일에서 발견했으니까. 독일이 영어 저마늄이었죠. 그래서 게르마늄. 게르만 민족.
게르마늄 하다가 이제 저만으로 바꿨어요. 게르마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게르마늄? 몰래요. 몰래서 들어봤어? 목장만 붙어있잖아. 게르마늄이 많이 함유된 이런 물 본 적이 없구나. 목탄 가면 그냥 붙어있어. 게르마늄 함유. 나 그래서 그 어릴 때 갔는데, 나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다르군요. 어릴 때 목탄 갔을 때, 막 게르마늄이 함유돼. 막 게르마늄이 뭘, 몸에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이 믿더라고. 에이, 무슨.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지. 헛소리해서 미안한 거. 자, 그래서 원소 기호를 표현하더라. 원소 기호 어떻게 표현해? 원소 기호 어떻게 표현해? 예를 들어, 뭐 헬륨이다. 내가 헬륨을 이렇게 딱 쓰고, 여기다가 2 쓰고, 나 4 썼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정보.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야? 찾아볼까? 양성자 몇 개예요? 중성자 몇 개예요? 전자는 몇 개입니까? 맞춰봐. 양성자 몇 개? 양성자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중성자 몇 개? 아, 몇 개일까? 중성자. 몇 개일까요? 자, 힌트를 줄게. 1, 2, 3. 셋 중에 하나. 2. 2. 어. 전자는 1, 2, 3. 뭘까요? 예. 예.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찍었을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놓고 실은 이건데 막 이렇게 다르게 써놨을까? 그건 아니지. 네. 이 원소 기호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잖아. 정보가 들어있죠.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 여기 밑에 있는 거 원자 덩어리라고 부르죠.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원자 번호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자, 1번 발견 순이다. 2번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많이 존재하는 순이다. 3번 입자의 개수로 정리를 한 거다. 4번 최초 발견자 마음이다. 5번 내 마음이다. 아니겠지? 5번 내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학원에 있지만 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아니라서 명절 할 수가 없잖아. 원자는 뭘로 매겨?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뭐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의 수로 원자 번호를 정리를 해요. 근데 아까 우리 돌턴이 뭐라고 했죠?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띈다? 원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띈다? 중성을 띈다 그랬죠. 즉, 중성을 띈다는 얘기는 양성자의 전하량이랑 전자의 전하량이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잖아. 즉, 양성자의 개수가 여기서 두 개니까 따라서 누구의 개수도 두 개가 되겠어. 양성자의 개수가 두 개니까 누구의 개수? 마이너스 띠네 전자의 개수도 두 개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일 때? 중성 원자일 때. 의 전자 수와도 같더라. 왜냐면 이제 중성자라는 말을 안 붙이면 뭐가 생겨요? 이온이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전자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써줘야 됩니다. 나 여기는 얘는 뭘 나타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여기 있는 걸 우리는 이거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위의 조건으로 봐서 질량은 거의 누가 대부분 차지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양성자, 중성자, 즉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즉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되겠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준 게 뭐다? 그것이 바로 질량 수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성자의 개수를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질량수에서 먼저 한번 빼버리면 중성자의 개수 바로 알 수 있겠고, 전자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말고 이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시다. 자, 다음 요 입자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를 써보시오라고 하면 양성자는 몇 개예요? 양성자 몇 개? 25개요. 양성 20개죠? 중성자 몇 개입니까? 그렇지, 20개. 전자는 몇 개예요? 전자 몇 개? 16개. 그렇지, 18개가 되는 거지. 왜 그럼 18개냐? 여기 있는 뭐 때문에? 전하량 때문에. 전하 봐야지. 뭐가? 플러스 2잖아. 그 얘기는 뭐가? 양성자의 전하량이 2 더 높다라는 거지. 즉, 전자를 2개 읽고 지금 뭐가 된 거야? 칼슘 이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지. 양성자의 수. 전자는 플러스 2니까 전자는 18개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 기호를 보면 꽤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거는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분자식, 화학식을 배워나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도 마른 사람, 볼록한 사람, 오목한 사람이 있듯이 원자들도 뭐가 있다? 원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자, 시간이 허정정합니다. 1, 2, 3 이렇게 해볼게. 다음 세 개의 수소가 있어요. 다음 세 개의 수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요. 다음 세 개의 수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뭘 보면 알 수 있어? 원자 번호마다 1번인 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몇 개일까? 전자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왜? 정밀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는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가 달라요? 1, 2, 3 뭐가 다른 거예요? 질량수가 다르죠? 그치? 질량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자 번호는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 즉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질량의 차이가 나네. 이런 것들을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하지. 동위원소로. 그래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여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동위원소의 자연계에는 한 가지의 원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종류의 원자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들의 비율까지 고려해서 뭘? 원자는 너무나 작아서 질량을, 실제 질량을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매겼죠. 우리 이걸 뭐라 그랬어? 세 글자로 뭐라 불러요? 원자량. 그치, 원자량이라고 하죠. 이 원자량도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해서 정리를 했으니 그걸 뭐라고 해? 그걸 뭐라 불러요?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죠. 앞에서 했잖아요. 일단 했잖아.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지? 평균 원자량. 잘 최선을 다해서 구하면 되죠. 응? 그냥 구해? 딱 보면 나와요. 딱 보면 나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나와요?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 CL이 있는데, CL이 있는데, 둘 다 원자번호 17번이죠? 17번 맞죠? 네. 17번 맞아? 확실해? 네. 네, 불안이 떨고 있어요. 35짜리, 37짜리. 여러분은 불안해하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될 시점이에요. 알겠죠? 자, 얘가 예를 들어 75% 있고, 얘가 예를 들어 25% 있다! 라면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슬슬슬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 100분에. 35짜리는 얼마 있고? 얼마 있다? 75% 있고, 그 다음에 37짜리는 얼마 있다? 25 있더라. 하면 짠짠짠짠 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얼마 나와? 35.5. 이 정도는 암산으로 바로 할 수 있어야죠. 얼마 나와? 35.5 나오잖아요. 그쵸? 암산으로 바로 정리 되죠? 네. 진짜? 하나 더 암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솔직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35.5라고 하면 돼요. 저번에 또 하나 살려한 게 25, 75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35랑 37 하니까 4분의 3, 4분의 1이라고 했지. 쪼개놓고 이쪽으로 얘가 75니까 한 칸, 25니까 하나, 둘, 세 칸 가서 여기서 보라고 했어요. 두 개 정도 있으면 쉽게 계산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5가 나와. 그래서 뭐를?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줄 수 있다. 이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뭐해? 화학식량을 이제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 뒤로 쭉 넘어가면 자, 맨 뒤에 보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주기율표 있어요, 주기율표 이거. 자, 여기 보면은 뭐 나와있어요? 오른쪽 위에 봐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수소에 가지고 얼마 써져있어요? 오른쪽 위에 1.0079 써져있죠. 헬륨은? 4.0026 써져있죠. 탄소는 12.011 써져있죠? 응? 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은 평균 원자량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더라. 근데 저 밑에 보면 합성원소들 있잖아. 합성원소들. 합성원소 있죠? 그 허연색으로 써진 것들. 걔에 대한 평균 원자량 있어요? 아니요. 그냥 대체로 존재하는 것만 써주는 거야. 얘네들이 만들어놓으면 깨지고 만들어놓으면 깨지고 하다보니까 잘 이렇게 잘 써주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대로만 보통 써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봤다? 평균 원자량까지 살펴봤더라라는 거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봤다? 원자의 구조, 그리고 그 내부에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그럼 이러한 원자들, 우리가 이제 원자와 원소, 성분, 이 세상 존재하는 많은 물질들은 이런 성분인 원소, 기본 성분의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거 봐야지. 원소의 기원에 대해서. 아니, 고1 때 융합을 안 했죠? 네. 안 했기 때문에. 신영이는 융합을 했지만, 뒤에 보면 새로 올걸?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주결성이 뭔지 기억나요? 주결성이 뭐야? 초거성이 뭐예요? 네. 초거성이 뭐야? 초거성이 그, 별. 초거성입니까? 초거성이? 미안해, 이상한 대립 쳐. 그래, 썩는 표정 지을 필요 없잖아. 그렇게 재미없었어, 알아? 네. 그래, 그래, 솔직해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원자를 구성하는 힘에 대해서. 분명히 원자액은 양성자들 덩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붕괴 안 될까? 뭐 이런 거 같아.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잘 사시고요. 네. 내가 원래 원소의 기원까지 정리를 했어야 그 뒤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40만점 소수형 문제까지 다 숙제를 해주는데 하... 아깝습니다. 아까워. 아깝네요. 나의 엿본다 어쩌겠어.
여러분 이미 시험도 막 끝났고 했으니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번 기말 보기 전까지 내 목표는 2단원을 마무리해서 아마 학교에서 시험이 거기까지 나올 거예요. 2단원까지 혹은 3단원 도입부까지 아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